1970년 2월 2일. 70년 2월. 강남의 70년? 투기 열전. 나 서울 왔을 때다. 세 살 때. 예. 투기 열전 벌써? 예, 70년에. 70년에. 지금 이미 시작됐죠. 와. 한남대교가 노인 시점부터 이미 뭐 시작됐다고 봐야죠. 저 때도 1년에 측당값이 뭐 두 배 세 배 뛰었다고 난리라고 했지만 저때 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10배가 뛰었어도 저때 샀어야 되는 거죠. 하루만에 100배 뛴다고 뭐 얘기도 있었고. 혜은이가 제3한강교를 부를 때 그날도 샀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선생님 말씀처럼 한 분씩 얘기지 마세요. 한 분씩. 아니 강남 얘기만 나오면 꼭 내가 저거 했었어야 되는데 얘기로 서로 양쪽에서 얘기하니까. 자, 혜은이 얘기하셨죠? 혜은이 제3한강교. 제3한강교 그렇죠. 예. 그때 갔으면 그때라도. 그때라도. 그러니까 늦었다 생각할 때 가장 빠를 때죠.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오늘도 여러분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어느 한 골목으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김시덕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시덕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김시덕 박사님은 골목골목 중에 지하상가 골목 좀 다녀보셨습니까 혹시? 지하상가도 자주 가죠. 아, 특히 그래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엔 자주 갑니다. 아, 저희가 지금 이제 새로 만든 스튜디오가 지하상가에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대전에도 지하상가가 유명한 게 있었어요. 어떤? 대전역과 그 역 앞으로 시작해갖고 그 시내길에 이제 지하상가 있었는데 청소년들의 그 각종 비행과 탈선. 거기서 뭘 해? 네? 거기서 뭘 해? 아, 거기서 이제 일단 남학생 학생들도 일단 많이 만나고 지하상가에서. 네. 거기서 이제 또 지하상가 후미진 곳에서 또 이렇게 돈 뺏기고 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아, 그래? 여기는 이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넓지는 않았나 봐요, 폭이. 아, 지하상가요? 네. 그래도 대전에서는 꽤 컸는데. 서울은 지하상가 그러면 사실 을지로, 을지로 소공동서부터 그렇죠. 동대문까지. 동대문까지 쭉 지하상가 연결이 돼 있어요. 지하상가가 있었어요? 그럼. 아, 지금도 있죠. 근데 아, 거기가 있죠. 지금 상권이 어마어마했거든 예전에. 네, 지금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옛날에 양복점도 있고 뭐 무슨 그죠? 머플러 네, 파는데 촥 있고 그 강남 터미널 앞에 서울의 지하상가. 지하상가는 고터지 고터. 네, 고속터미널 거의 유명한 데죠. 옷 사러 가고. 맞습니다. 꽃 사러 가고. 인테리어 용품. 아니 거의 가고. 강남이라서 우리는 좀 사실 거리를 느끼지. 저는 어릴 때는 주로 이제 많이 느끼지. 놀던 데가 고터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지트 같은 느낌. 우리 강남하면 참 많이 멀어. 반포는 강남을 안 치더라고요. 강남구 분들은. 그 저기 땅 끝에 저 어딘가. 동작구 옆에다. 예, 그 저기 동작 옆에다 이거. 요즘에 이제 뭐 서반포 동잠실 그러지만 옛날에는 뭐. 자, 오늘은 네.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예, 오늘은 구로구를 중심으로 해서. 네. 강남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강남이란 무엇인가를 구로구의 시각으로. 네. 구로구를 그 버퍼로 치고 들어가는. 구로구랑 강남이랑. 강남이란 무엇인가는 좋은 주제 같은데 왜 구로구가 거기에 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70년대 말까지만 해도 강남 하면은 구로였죠. 이만 그 말씀을 이제 오늘 핵심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냥 원래 강남. 원조가 구로였다? 강남 원조. 아니, 원조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1년 반 전에 찾아뵀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남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네. 그때 말씀드렸던 게 강남의 최초는 영등포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강의 남쪽이고 강을 건너는 첫 다리가 한강인도교고 그러다 보니까 강북 사람한테는 강 건너서 있는 게 그게 강남인 거예요. 영등포. 그렇죠. 영동. 예. 그런데 영등포가 점점 커지니까 따라서 확장된 지역이 전부 영동 강남이 되는 거죠. 서쪽으로는 강서구까지 염창 등촌까지가 범영등포권이니까 강남에 들어가고 남쪽으로는 구로 개봉 광명의 북부까지 동쪽으로는 사당까지를 70년대 말의 신문까지 봐도 강남지구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보겠습니다. 공식적인 그 우리가 불렀던 말이라는 거죠. 강남하면 그러니까 언론에서 강남지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의 강남지구는 영동지구라고 불렀고 영등포의 동쪽.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이 강남이었던 거예요. 근데 물론 네네. 지금 강남하고 개념이 다른 개념이겠죠 아마. 네네. 교도소 탈출범들이 강남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럼 빨리 그럼 영등포 경찰서에 전화해 뭐 이렇게 바로. 그렇죠. 저기 바로. 고척동 빨리 가고. 뭐 이런. 그랬다는.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가운데 북쪽에 서울특별시청 사대문이라는 게 있고요. 사대문 안 이게 이제 사대문 강북 권역 중 핵인 거죠. 그리고 이 서쪽에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영등포가 있고
이 왼쪽으로는 강서구와 양천구, 남쪽으로는 구로구와 금천구, 동쪽으로는 동작구와 관악구, 그리고 서초구의 일부가 있는 이 지역이 강남 영등포를 중심으로 확장된 최초의 확장 강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왼지는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좀 네. 이따가. 그리고 동쪽으로는 맨날 여름만 되면 물 넘치는 오늘같이 비 오면 맨날 그 상습수의 침투 지역인 영등포 동쪽인 영동이 있고 동쪽 가면 왠지 알 수 없는데 돌이 굴러다니는 석촌동 같은 그 송파가 있는 거죠. 그게 다 백제 왕릉들 네. 돌들이 굴러다니던 거였죠. 그 넘어가면 미사리. 이쪽은 뭐 한강이 치고 지금의 남양주 구리를 치고 내려가서 아. 흙을 쌓아주는 게 송파니까 네. 미사리가 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사리는 100년간 발굴하고 있는데 계속 뭐가 나와요. 너무 사람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아. 유형유물이 석기시대 때부터. 아, 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 되기도 전부터. 전부터.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성백제가 이쪽에 거점을 잡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대가 안정되니까. 미사리 쪽에. 네, 미사리 쪽. 네. 미사리 암사동 선사유적지 하는 게 그건 거죠. 농사 잘 되던 땅이었다. 그렇습니다. 충족 비옥과 충족토가 있는. 네. 이쪽은 사실은 흙이 맨날 깎여 나가는 곳이다 보니까 네. 살기 좋지는 않은 곳이에요. 파고 들어요. 파고 들죠. 롯데월드 쪽으로 한강이. 그래서 아시다시피 계속... 석촌호수가 한강이잖아요, 원래. 저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석촌호수가 한강이었다는 거. 이 얘기를 네. 좀 드리려면 원래 오늘 계획하고는 다르긴 한데 네. 지도를 다른 걸 키우겠습니다. 갑자기 그리 들어오시면 갑자기 훅 들어가시면 어떡해요. 예, 좀 아니 너무 궁금해. 아 예. 지도를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석촌호수 보면 인공호 같이 생겼거든. 아 맞습니다. 인공이죠. 인공호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한강이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그 북쪽의 잠실은 뭐냐는 거지. 그렇죠. 잠실도 부리도 무동도라는 세 개의 섬이었던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강북이었고 고양군이었던 거죠. 잠실이 강북이었다고요? 예. 강북 고양군 뚝도면에 속하는 곳이었습니다. 어?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1957년에 미군이 제작한 지도예요. 57년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일제 때 거는 색이 좀 재미가 없어서. 옆에 골프장이네요. 여기 북쪽인가요? 아마? 옆에 미군 골프장 그건가 봐요. 왼쪽. 여기 어딥니까? 강 밑에. 강 밑에 저 골프장이잖아요. 그림이 저 골프장 아니에요, 저? 그냥 등고선이 저렇게. 아니요? 예, 등고선입니다. 지도만 보면 골프장 18홀처럼 못생겼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네. 여러 가지 이제 추억이랄까 낯섬이랄까 있을 텐데요. 여기 우선 경마장이 있죠. 뚝섬 경마장. 이게 지금 서울숲자리. 네네네. 지금도 이 위치에 마을 총동상이 몇 개 있죠. 아 그래요. 여기 있던 거를 가져간 게 과천 경마장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도 있고 여기가 이제 뚝섬인 거죠. 서울의 외곽이니까 저기에 저렇게 공업사들이 많았군요. 그렇습니다. 레미콘 공장은 아직도 있잖아요. 아직도 있죠. 그리고 여기가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동차길이라고 하는 경상궤도라고 하는 열차가 동대문부터 마장동 거쳐서 마장동 축산물시장에서 가죽과 뿔과 말굽을 가져온 다음에 그거를 여기서 가공을 하는 거죠. 실컷 성수동. 네. 이쪽에 지금의 어린이 공원 자리에 골프장도 있어서 골프 채를 든 귀빈들과 그 쇠가죽에서 붙어 있는 똥파리가 엉켜가지고 아주 장관이었다는. 아, 골프 치려고 하면 파리가 날아들고. 예, 가파치들, 가파치들이라고 아,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성수동에. 맞습니다. 그래서 금강지하가 성수동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에스카이어가. 아~ 그래서 아직도 그 재화하시는 분들이 거기. 그렇지. 그렇습니다. 털을. 그 더우면 여기가 이제 뚝섬 유원지인 거죠. 해수욕을 여기서 한 거죠, 서울 사람은. 뚝섬에서. 노들섬과 뚝섬 지역이 양대 해수욕장이었던 거죠. 그렇죠. 하수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근데 이제 강을 나루를 건너오면 여기가 이제 신천인 겁니다. 지금 잠실 세내라고 하는. 허옇게 보이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은 모래 사장 한가운데 조금 그나마 살만한 땅이 있는 거죠. 저 아. 섬이에요, 그러면 저것도? 예, 섬이 크기가 왔다 갔다 하는 섬인 거죠. 오. 여의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색강 쪽이 겨울에는 붓고 여름 되면 끊기고 물이 넘쳐서. 그게 지금 석촌호수인 겁니다. 그 개념이. 아니 근데 석촌호수는 어디가 있어요? 남쪽. 여기 남쪽입니다. 거기가요? 예. 좀 처음 볼게요. 신천동, 잠실동, 삼전리, 삼전도. 삼전도 비가 석촌호수 쪽에 삼전도 비 있잖아요. 롯데월드 뒤 석촌호수 그렇습니다. 그 물이 네. 예전에는 한강 흐르던 그렇습니다. 물이었는데 이게 본류. 아, 그게 또 심지어 예. 본류였어요? 신천이... 저걸 이제 매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위쪽을 이게 그러니까 좀 이 너무 휘니까 이걸 좀 끊고 아래쪽이죠 아래쪽 아래쪽을 끊고 위를 새로 파가지고 석촌호수를 그냥 메우고 거의 다 메우고 그쪽으로 돌지 말고 그렇죠 잠실도의 위쪽으로 돌아라 그렇죠. 지금의 한강 예, 물길을 막아버렸구나 휘는 정도로 좀 낮춘 거죠 자연의 섭리에 좀 어긋나는 거긴 한데 뭐 인간의 공학이라는 걸 넘어올 수 있으니까 조선 중기 때 이게 원래는 반도였다가 잠실이 물이 한번 크게 넘쳤대요. 잠실 반도였다는 건 강북에 붙어 있다는 뜻이죠. 예, 완전히 뚝섬 겁니다. 아. 그랬다가 넘치면서 새로운 강이 생겼다 그래서 신천이 되는. 아 새로운 천. 예, 신천. 아. 그러니까 이게 지류인 거죠. 지금의 여의도 색강이 위쪽인 겁니다. 지류 저게. 네네네. 아. 그 아래쪽에 이렇게 있고 이게 잠실도. 그리고 요 야. 왼쪽에는 부리도. 지금 부리도? 아시아 선수촌 아. 자리. 그 자리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아 공원 하나 있잖아요. 거기 비석이 있습니다. 부리도 마을 이게 추모비 같은 게. 자, 여기가 건너면 저희가 이제 네. 뭐 청담동 저런 쪽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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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학항리, 청담리 이렇게 등. 청담리. 예. 옥곡, 압구정리, 광주군, 언주면. 이 무동도란 섬이 지금의 봉은사 봉은초등학교 근처인데 아하. 이게 백제의 서쪽 끝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이 그 삼성리 토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최서단 방어선으로서. 네네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선사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압구조 암성화 미사리가 있는 거고 중앙에 풍납도성이 있는 거죠. 몽촌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석촌동을 중심으로 해서 300개 정도의 백제 왕성 왕 및 여왕들의 무덤들이 있다가 강남 개발 때 싹 날아가게 되는. 또 지금 신천 저쪽 위에 보이는 게 지금 한강입니까? 그렇죠. 요 위에 얇은 지류. 저게 한강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저걸 이제 크게 됐군요. 키운 거죠. 그러면 오. 백제가 지금 그 토성 쌓은 어떤 그 동네, 네. 아차산 그 동네는 지금은 거기에 한강이 흐르는데. 그죠. 고구려. 고구려가 아차산에다 그렇죠. 진지 쌓고 백제는 그 아래에 있는 그렇죠. 풍남리 토성에다 그렇죠. 쌓았다잖아요. 여기 하풍남리에 성내리하고. 근데 그 사이에는 지금 강이 흐르고 있는데. 네. 예전에는 그 강이 안 흘렀어요? 안 흐른 게 아니라 그 좀 요점입니다. 부천면 있고 거기까지는 흐르다가 예, 두 갈래로 갈라지기 전에 위치 흐르는데 저 얼지 겨울에는 그렇죠 이게 여름에 아니, 겨울에 한강이 원래 얼지 않았습니까 네. 건널 수 있었고 그렇지 저 어릴 때만 건넜거든요 잠원동에 살 때 얼더라고요 꽝꽝 새벽에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저기는 그럼 매번 고구려군하고 매번 싸웠겠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저게 왕성을 짓지 그 판문점이 왕터였다는 얘긴데. 저렇게 고구려군이 저 앞에 코앞까지 와고 그런데 저렇게 왕궁이 저기 있어요? 고구려가 밀고 내려온 거라고 이해해야 되겠죠. 아. 그리고 지금이 서울이 이렇게 붙어있는 거를 외국 사람들이 낯설게 여기지 않습니까? 아, 왜 수도 이전 안 해요. 휴전선에 바로 너무 위에 붙어있어. 북한은 지대지 공격에 노출돼 있는데. 그래서 대전 가자고 뭐 옛날에 얘기 많았잖아. 대전 좀 오시지. 네? 뭐래 뭐 어디로 옮길라 그랬어 우리나라가 신탄지 뭐 어디? 그 계룡대 이쪽 아니야? 계룡대? 70년대 말에 그 계획한 분의 증언을 보면은 세 군데쯤 후보를 잡았는데 공주 어디로 목표는 공주. 가장 남쪽으로 간다. 지대지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그리고 서울과는 독립된 생활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게 목적이었다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의 세종은 아주 가까워요 좀. 어정쩡하네. 더 내려와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계룡대. 그렇죠, 그렇죠. 상군본부 입구 한데. 맞습니다. 공주 근처. 예. 뭐 공주가 철도 독고에서 좀 불행한 동네인데. 아. 근데 아마 계획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 있었으면 옮겨지고 에이. 대학도 다 내려가고 서울은 경제 수도로 됐었고 정치 수도가 옮겨가고. 아니 그 JP 견제 때문에 그걸 안 간 거 아니야? JP 때문에. 그 JP네 동네 아니야? 공주라는 게 아. 공주부여가. 어? 사실 울산 공업단지도 원래. JP 고향 쪽으로 비인으로 올 생각이었죠. 서촌 여기가 서울이 되면 내가 대통령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럴까봐. 김용필 선생이 어느 순간 약간 좀 틀어졌잖아요. 그래 틀어졌지. 그러면서 네? 이제 밀어준 게 울산이 되는 거예요. 임자 나갔다 와. 그렇습니다. 나한테 가죠. 그나마 자기가 총애하던 조카의 부인이여 남편이어가지고 안 주겠다는 얘기도 있다던데. 제이퍼가 또 이렇게 뭐 하여튼 좀 낭만적으로 했지. 예. 예. 날 세우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거기는 여기가 지금 이제 석촌호수 기원이고요. 대충 여기 삼전리라고 마을이 조그맣게 마을까지는 아니고 요 위치가 대충 석촌호수의 서호 동호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쪽이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초의 강남인 거죠. 서울은 원래 여기인 거고. 네. 그리고 풍납동이 여기 있어서
그리고 조선시대 중기까지는 이 위에 천이 없었기 때문에. 음흠. 그러니까 고구려가 아차산에서 풍납도 건너는 건 아주 쉬웠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버리고 충청도로 내려가게 되는. 뭐 하나만한 얘기입니다만 요즘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자꾸 백제를 전라도랑 맞추는데 그건 충청도죠. 백제는. 아. 전라도는 마한 땅인 거죠. 마한. 마한입니다. 그리고 마한은 끝까지 백제에 저항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아. 각종 이제 사극 같은 사극이나 역사 연극 영화에서 이 백제가 전라도 말 쓰고 하는 건 좀 어색하다 생각해요. 충청도 말을 써야죠. 아 그렇습니까? 예. 마주. 그지요 그지요. 백제는 충청도요. 뭐 자꾸 이렇게 본래는 벗어나긴 합니다만 이게 원래 계획이 아니지만 어쨌든 청주 갔었는데 네. 청주에 약간 서쪽에 교회 지역에 동그란 성이 하나 있던데 청주의 서쪽이요? 예. 그게 딱 풍납도성의 축소판입니다. 옮겨온 직후에 네. 청주 지역까지 이제 그 세력권 삼은 거죠. 백제 아~ 핵심 지역. 그래서 똑같이 지었다고 해서 그쪽 분들이 저를 굳이 데려가시더라고요. 풍납도성의 축소판으로서 서울과 이어지는 하나의 라인을 보여주는. 아, 김시덕 가서 꼭 봐야 된다. 네, 꼭 보시라. 삼프로 팀이 나 이 얘기도 꼭 해라. 그렇죠. 미래를 예견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최초 강남이었다가 네. 이거는 백제가 망하면서 한성 백제가 망하면서 사라지고 아, 얘기가 상당히 많이 지금 딴 데로 갔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3프로 TV의 매력을 아니, 생각합니다. 아니 말투가 박사님하고 하면 나도 이렇게 돼. 죄송합니다. 어디 있냐? 아 여기 있다. 하던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이제 강남을 네?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의 송파 강동 지역이 강남이었다가 잊혀졌고 그 뒤로 천몇백 년간 잊혀져 있다가 사대문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영등포 지역을 1936년에 흡수하면서 경성이 되니까 다리가 필요하게 되는 그리고 인천으로 가야 되고 수원, 부산 가야 되니까 강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등포가 커지면서 점점 강남이 커져서 이제 오늘 기사를 몇 개 좀 보겠습니다. 네. 마음 아픈 기사들이겠군요. 예, 1970년 2월 2일. 70년 2월. 강남의 70년? 투기 열전. 나 서울 왔을 때다, 세 살 때. 예. 야. 투기 열전 벌써? 예, 70년에. 70년에. 이미 시작됐죠. 와. 한남대교가 노인 시점부터 이미 뭐 오. 시작됐다고 봐야죠. 저 때도 1년에 땅값이 뭐 두 배 세 배 뛰었다고 난리라고 했지만 저때 샀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열 배가 뛰었어도 저때 그러니까. 샀어야 되는 거죠. 하루만에 100배 뛴다고 얘기도 있었고. 혜은이가 제3한강교를 부를 때 그날도 샀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선생님 말씀처럼 한 분씩 얘기지 마세요. 한 분씩. 아니 강남 얘기만 나오면 꼭 내가 저거 했었어야 되는데 얘기로 서로 양쪽에서 얘기하니까. 자, 혜은이 얘기하셨죠? 혜은이 제3한강교. 제3한강교 그렇죠. 예. 그때 갔으면. 그때라도. 그때라도. 그러니까 늦었다 생각할 때 가장 빠를 때죠. 그 제3한강교 이후에도 4호로 붙이려다가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접었다고. 아, 제4한강교 제4호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5호. 근데 너무 이게 길어지니까 삼한강교가 노래가 의미가 있죠. 또 이게 강남 개발 시점 영동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네. 이때 말하는 신문에서 말하는 강남이란 거는 지금의 영동뿐 아니라 대략 강서부터 화곡부터 대충 송파까지를 묶어서 강남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강의 남쪽이네. 네, 그만 강의 남쪽입니다. 다리가 놓이면서 하나 하나씩 범위가 늘어나는 거죠. 그 전에는 배 타고 건넜는데 청담이나 뚝섬이나 한강 한남에서 네. 배가 한 번씩 뒤집어지면 사람 죽고 그래가지고 출근길에 아 그래 출근길에 예 동작에서 사람 몇십 명 죽어가지고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 다리를 반포대교를 놓게 되는 거죠. 그 뉴욕처럼 우리도 그러면 배 타고 출근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페리라고 하지 그걸 페리라고 하는데 이제 도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한남대교 놓은 다음에 그 동네에서 마지막으로 배 예를 들어 사공 인터뷰를 한걸 봤는데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면서 강을 따라서 올라가더라고. 다른 나루터를 찾아서. 다른 나루터를 찾아서. 그게 60년대 후반 얘기입니다. 거기서 땅을 사셨어야지. 또 어딜 가셔, 어딜. 딱 투기꾼들. 아, 부동산 업자들 아, 말하자면. 저분들이 지금 엄청 그렇죠. 돈 많으신 분들일 텐데. 떴다방. 예. 아시겠습니다만, 그 강남 개발, 영동 개발할 때 개성 쪽 물주들이 크게 돈 벌었다고. 개성이요? 개성. 그 월남한 다음에 원래는 38선 걸었을 때는 한국이었지만 분단되면서는 북한이 돼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인삼하던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네. 이분들의 기본 목적은 인삼할 땅을 찾는 것. 그래서 김포도 찾아보고 강화도 찾아보고 금산도 찾아보고 하다가 영동 쪽도 노렸던 거죠. 특히 큰 돈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소문이 들리니까 영동에
땅을 샀구나.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인삼바 달라고? 인삼바 플러스 이제 이거는 된다라고 보고. 근데 저분들이 저때 저 땅을 안 샀으면 강남 땅이 지금 쌌을까요?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의지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그동안 한 번도 거래가 안 됐으면 삼성전자가 지금 주당 30원 할 거냐는 거죠. 똑같이 똑같이 주당 7만 원이지 기업 가치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걸 노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기꾼들이 저기서 많이 먹긴 했는데 투기꾼 때문에 오른 땅이냐? 아, 저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그죠. 결국은 경복대로 넣으면서 내려놓으세요, 형님. 아니 그. 결국 나는 부동산이 저렇게 없는 사람이 저렇게 부동산에 집착하는 경우 처음 봤어요. 아, 저도 세입자로서 통상 자기가 있는 경우에 좀 집착하는데 저는 저의 포지션과 무관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투자할 생각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투명하게 보이더라고요. 흐름들이. 결국은 강남 지역은 다 개발되어 그 목적이 운명이었던 거고 아. 그 마지막에 최근에 마곡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김포평야라고 불리는 주변 다음 계양 신도시라든지 가고 있는 중인 거고 여기 뭐 동탄 주변이라든지 다 개발될 겁니다. 아. 왜 안타깝게도 서울 수도권 집중이란 거는 이미 꺾을 수 없는 흐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네. 이건 뭐 당위적인 얘기 아니라 현재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그게 핵심이 아니라 이제 이 기사를 좀 보기 어려우니까 예전에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어떤 회사인지 세요? 그러면 건설회사 그다음에 금융회사 지금 뭐가 나옵니까? 플랫폼 다녀요. AI 회사예요. 이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몰렸다 흩어졌다 일확천금이 부침하는 강남의 투기 열전.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투자붐을 타고 몰린 인파로 붐비던 강남 일대. 이제 우선 이제 뭐 한산해졌다는데? 예, 일단 약간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 조치를 하니까 예, 잠시 깨갱하는 경복도로 건설 계획이 굳혀지면서 말죽거리 땅을 몇몇 재벌과 한두 정부 고위층이 샀다는 소문이 퍼졌다. 현재 양재동 쪽이죠. 예. 한편 강남 땅 투자분과 더불어 나오는 소문에 의하면 재벌 조모 씨가 약 30만 평, 박모 씨가 5만 평. 한진그룹, 두산그룹. 아니야? 아, 그렇지. 제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배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있는 거죠. 언제나 정치 자금은 땅에서 나온 거고 최근에도 보고 있는 거고. 네. 더 자세하게 안 가겠습니다만 네네. 고위 관리를 지낸 바 있는 모 씨가 말죽거리에 3만 평을 샀다는 것 이 밖에도 재무부 장관을 지낸 모 씨가 개봉단지 인접에 1만 4,5천 평을 갖고 있다고 한다. 오. 강남인 거예요. 개봉이 예. 아. 말죽거리 저거 나라는 강남인 겁니다. 개봉. 예. 그래서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강남은 왜 지금 강남이라 불리게 됐는가 문제. 그래서 이 한편 이 개봉단지에는 주택공사 총재를 지낸 바 있는 모 씨도 약 1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야. 아, 저거는 좀 그렇다. 주택공사 총재, 야, 저건 좀 딱 지금 LH 문제 같은. 그런데 이건 이제 정말로 그 다음 거 좀 한번 읽어보세요. 저건 또 더 나쁜 건데. 아, 네. 그럴까요? 제3한강교 건너편 한강변의 압구정동 일부를 이곳 재방공사를 맡고 있는 모 건설에서 최근에 사 현대건설이네. 아. 뭐야 이거? 이때는 이게 보면 다들 이 올드 스쿨들은 뻔히 말했다 합니다. 다들 그러 넘어가고 뭐 맞는 말이니까라고. 굳이 뭐 일일이 소송 걸고 안 했다 하더라고요. 샀다 저기서. 예. 뭐 박씨라 그러면 뭐 그런 거고 뭐 그런. 그래서 뭐 부자가 된 이야기 한 토막. 이것도 이제 강남 얘기인데 오류동이 나오죠. 63년 군에서 제대한 김모 씨가 어느 날 시청에 있는 친구를 찾아갔다. 이 내부자 거래. 친구는 부하 직원을 불러 김 씨를 소개하고. 김 씨를 안내해 주라고 했다. 김 씨는 소개받은 직원과 같이 시지프를 탔다. 아마 집자를 탔다는 얘기죠. 아하. 차는 영등포를 빠져 경인가도로 들어서 오류동에서 좌측으로 한참 들어갔다. 얼마 후 직원은 김 씨에게 인가가 없는 습지대를 가리키면서 이곳을 잘 봐두십시오. 라고 봐도 아니야. 봐두십시오. 이게 기계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지금. 네. 인식 오를 겁니다. 네. 김 씨는 이 말의 암시에 따라 다음날 그 땅을 샀다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를 일 하여간 김 씨가 땅을 산 15일 후
불도저 몇 대가 들어와 정치 공사 시작했다. 그것이 지금의 30만 단지인 개봉동. 이야. 김 씨는 이 바람에 약 2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 그때 당시 그 당시에 한 200억 이상 된 거 아니야. 와. 그다음에 이제 뭐 과천 얘기 나오고 과천 입구 사당동 이것도 강남인 거죠. 네, 네. 지금 당연히 서초구 사당이니까 강남이지만 당시는 영등포구 관악구 사당동이지만 그때도 떴던 거고. 지금은 저희 동작구죠. 동작구죠. 동작구. 근데 옛날 사당동은 좀 방배동을 포괄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남해동 넓은 의미.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왜를 까가지고 나오는 문제. 그래서 이 프로님 말씀처럼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더 오를 거라는 거는. 당연히 특정 재벌이나 뭐 집단이 투자하지 않았다 그래도 여기는 오를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거. 이게 또 이게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원래 서울에서는 세 방향으로 진출했었는데 개발이 경의선 라인, 의정 신유주 쪽으로. 네. 하나는 경원선, 원산 라인 쪽으로. 그다음 철원이 떴던 거죠. 남쪽은 경부선 따라가지고 수원, 안양 수원 내려가는 라인. 근데 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막혀버린 거예요. 위쪽으로는? 예. 그 세 중에 둘이 빠져버리니까 하나만 남아서 이쪽이 떴던 거고. 이쪽이 강남이었던 거고. 그러다가 한남대교와 경부고속도로를 관통시키면서. 아, 그러네. 예. 라인 두 개 생긴 거죠. 경부고속도로 그 딱 나오면서 느낌이 왔겠네. 네. 정확하게. 네, 맞습니다. 그지? 그때는 그때는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어디로 갔을 거예요? 수원으로 해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갔겠지. 맞습니다. 그지? 네. 간선도로 따라서. 맞습니다. 근데 경부고속도로 딱 하니까 한남대교부터 쫙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도가 죽었다가 경부선 라인이 네. 그때 KTX가 뚫리면서 다시 떴고 딱 SRT가 또 생겨 가지고 이제 두 방향의 서울의 발전이라는 거는 이제 확정적 사실이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이걸 거스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집 없는 세입자인데 그 반대로 이제 서울의 북쪽을 어떻게 좀 하면은 사람들이 북한 위협될 거에서 땅 집 안 사니까 집 하나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차피 북한 쳐들어올까지는 않아서 그게 이제 어떻게 생각 왜 그걸 느끼냐면 노태우 정부 때였네요. 인천공항 네. 하기로 했을 때 네. 이때 이제 미군이나 한국군은 북한의 전면적 침략은 없다고 보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인천공항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포격거리이기 때문에 인천 공항이 네, 북한으로부터 아~ 그 위치에 이걸 간선 공항을 만든다는 거는 아니, 그렇다고 뭐 그래도 김포 공항은 안 맞나요? 김포보다는 멀잖아요. 어차피 김포도 맞는 거. 네. 근데 기본적으로 서울 서울 거의 전역이 북한의 지대지 공격 하에 놓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 라인까지. 뭐, 그러니까 뭐 어디 가도 뭐 연평도 아래 넘어가서 공격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은 일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말이면 지금의 수원 군공항 자리나. 화성 신공항 예정 뭐 말 나오고 있는 평촌 뭐 이런데 가는 그렇죠 그쪽에 네. 성남이나 그쪽으로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북쪽에 올렸을 때에는 그리고 일산 신도시 개발한 거 네. 이 두 가지가 큰 신호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다만 두 방 결국은 이제 경의선 라인인 건데 경원선 라인은 왜 안 됐냐면 이쪽은 한강 상수도 보호 지역이라서 규제가 10마리까지 걸려 있죠. 그 한강 상류 쪽으로 아 그래요 예. 그쪽 분들은 사실은 재산 침해가 심합니다. 아... 그린벨트라는 굉장히 강제적 제도 때문에 서울 수도권 주변 토지주들의 그 부담이 컸고 네. 그러다가 이제 한강 상류는 이중 부담이 있는 이건 박정희 때 밀어붙였습니다만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싶어요. 아 그린벨트 이제라도 너무 그린벨트? 재산상 피해가 심한데 네. 무조건 감내시키는 거니까 요즘에 코로나 문제를 무조건 상공인들한테 떠넘기는 것처럼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강남이 좀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70년 9월 25일 이사 가이드. 이사 가이드. 이사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연재했더라고요. 이런 쪽으로 이사 가시면 좋아요. 그렇죠. 이런 신흥 주택가 2번 남부 지역. 아하. 강남 지역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강남에 이런 동네가 요즘 저기 있습니다. 저기 무슨 어디서 나온 가이드예요? 저 가이드 지금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요게 신문에서 신림동 막 이렇게 나와. 아 이게 강남 지역이었죠. 당시 뉴스 보면은 신림 지역과 사당 신림은 아주 떠오르는 주택가였습니다. 아~ 조선일보 70년 9월 25일 연재입니다. 네. 아~ 열매 군들을 쭉 소개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정말 말씀드렸던 화곡 10만 단지, 3만 단지가 있고 이건 60년대 떴죠. 네. 개봉. 예. 그리고 개봉 3만 단지가 있고 결국은 이게 60만 단지까지 커집니다. 60만 평. 검정색으로 있는 경계선이 저게 서울시입니까? 혹시? 맞습니다. 확장된 서울시. 요 라인. 왜 굳이 저렇게 외곽으로 가요? 저 사이는 이미 주택이나
건물들이 차 있었던 그렇죠. 시절. 이게 일종의 신도시지. 그렇죠, 신도시지. 외곽 신도시. 분당 일산 같은 겁니다. 신도시라고 저기. 신림동, 봉천동도 저때가 이제 신주택지. 맞습니다. 그리고 사당동까지. 서울대학교 건립 예정지. 예정지. 그러니까 이게 컸습니다. 말씀을 잘 보셨는데 건립 예정을 하면서 이쪽에 개발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네. 결국은 기대만큼은 안 됐지만. 서울대 들어온다 아마. 예, 정비될 거다. 서울시 경계 딱 맨 끝에 있네요. 서울대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더 서울이 훨씬 넓어졌죠. 야금야금 파먹어 가고 있죠. 네. 이게 강남 지역. 조금만 읽어보면. 네. 저런 게 재밌구나. 예. 강남 강남 지역은. 서울시의 개발 사업에 힘입어 비교적 일찍부터 신흥주택이 들어선 곳. 서울대교가 개통하고 여의도 개발 계획이 활기를 띠면서 인기가 오르고 있고. 서울대교가 지금 어디죠? 저 뭐 마포예요? 마포대교예요? 마포일 겁니다. 지금 저 연도로 기억을 못 하는데. 네. 요 아마 서울교 아닐까 모르겠네. 서울교라고 있죠. 여기. 아, 마포대교네요, 그럼. 마포대교를 서울대교라고 불렀구나. 네. 1, 2, 3과 서울대교. 이제 4를 포기한 거죠. 숫자 들어갔으면 저게 이제 4쯤 되는 건데. 네, 4가 좀 분위기도 좀 그렇고. 그러네요. 네, 아마 그래서 포기한 것 같아요. 네. 3까지 갔다가. 그땐 또 그랬었겠네. 서울대학교 들어선다는 관악산 주변은 터무니없이 땅값이 뛰어오르기도 했다. 학교가 온다고 왜 땅값이 뛰었을까요? 일단 기대가 엄청났더라고요. 일단 하숙을 칠 수 있잖아.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하숙이라는 게 엄청난 재테크야. 하숙 정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좀 관악구 쪽을 좀 사는 곳에 대해서 파봤는데 지금의 고시촌 지역이 네? 원래 이름이 화랑단지 동방단지예요. 화랑단지는 1군사령부가 개척한 땅이고 화랑단지라고 분양을 했어요. 택지를. 네. 그리고 하나는 동방생명. 삼성생명의 삼성생명 전신이죠. 전신이 동방이. 개척한 단지라서 동방단지. 지금도 다리 이름이 화랑교 동방교가 있습니다. 그쪽에. 아, 신림동 쪽에요? 네, 신림동 고시촌이 원래는 동방단지 화랑단지를 부리던 곳이었어요. 삼성생명이 부동산 개발도 했었어요. 네. 그럼? 와. 정릉 쪽에도 동방생명 주택가가 있죠. 부지런했구나 정말.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이상으로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신림동 지역에 대해서. 근데 그게 꺾여서 고시촌 정도로 안착한 게 아닌가. 너무 교통이 안 좋으니까요. 아마 2호선 네. 라인이 내려갔었으면 됐을 텐데 배후지가 없어서 그 동네는 그렇죠. 지하철까지는 좀 거리가 좀 있죠. 있죠. 네. 서울대 입구역이죠. 서울대역이 네. 아니라 맞아요. 네, 거기 입구역 믿고 내렸다가는 한참 이제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 그래서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리고 불도저의 소음이 요란한 개봉동 30만 단지 주변에 복덕방들이 밀집해 있다. 그래서 강남이 영등포군데 영등포에서 가장 활발한 곳은 화곡동, 개봉동, 신림동, 봉천동이다. 다만 이제 비행기 소음이 있다라는 게 이제 근본 문제. 이거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죠. 네. 저때 제일 뜬 동네가 지금은 사실은 조금 안 뜨는 동네네요. 그죠? 화곡, 신림, 뭐 봉천 이러면. 그러니까 보면은 맞춤 잘해 주셨는데요. 너무 일찍 떠버리면은 그다음 텀이 있더라고요. 50년 정도. 예를 들어 상도동이나 신길동. 네. 노량진동이 식민지 때 30년대 말부터 떴던 지역이거든요. 신도시로서. 근데 그 뒤에 한참 이제 너무 옛날에 계획되다 보니까 가라앉았다가 요즘 다시 신도시가. 아, 그럼 상도동도 YS가 그 집 좋잖아. YS 집. 어? 좋은 집이잖아. 네. 한동안 상도동은 약간 좀 가라앉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거의 100년 텀이구나. 터널 들어서면서 50년 정도 갔더라고요, 서울은. 그래요. 상도동을 이제 여러분들을 안내해서 가면은 뜻밖의 일식 건물, 적상 가옥이 많아서 놀랐는데 그게 강남 마지막 총독부가 개척한 신도시라서 그렇습니다. 상도동이? 상도동이. 그래서 40년대, 41년, 2년쯤에 개발이 된 거라 물레동하고 함께 그때 뜬 다음에 50년쯤 지나고 다시 요즘에 이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데 한번 잘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사실은 50년.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충 개발 연대를 보고 네. 화곡동 같은 데가 60년대 개발됐으니까. 화곡동? 그치, 이때가 된 거죠, 정말은. 아, 화곡동. 전혀 미동도 안 하는 2%. 화곡동. 조금 이릅니다, 제가. 아직 전혀 미동도 안 하는데. 우리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2,000억쯤 있으면 뭐. 여기저기 해둘 수 있지만 우리는 그 포트폴리오 잘 짜서 먼저 뜰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아직 좀 이르다.
그 성남 광주대단지 지역이 요즘 개발이 많이 되고 있죠. 단대동이라든지. 그 60년대 말에 개발되어가지고 50년쯤. 아, 네. 그쯤 텀이더라고요. 서울 지역은. 네. 다른 나라는 100년쯤. 한국은 빨리 개발됐다 보니까. 왜냐면 아파트 그 동네 집들이 50년 만에 무너지니까요. 50년이 뭡니까? 30년이면 막. 30년, 40년 되면 아, 다 그렇습니까? 무너지니까. 예. 이상하지? 괜히 무너뜨리는 거는 아니겠죠, 설마. 예전에 구반포 주공아파트, 이제 개발 시작된 네? 예. 그쪽에 90년대 말에 살았었는데 그때 이미 천장이 내려앉더라고요. 이렇게 절반쯤. 저 세입자니까. 일단지? 그러니까 부유촌 말고 남쪽에 약간 임대주 좀 모여있는 쪽이. 그 지은 지 20년, 30년도 안 돼가지고. 사실 말씀처럼 정말로 막사를 지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맞습니다. 주택이라고 생각했지만 네. 지금까지 지어놓은 주택들은 임시 거처. 맞습니다. 바라크 같은.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가 한 4배 급증하는 시대에 일단 자자. 맞습니다. 어. 일단 집어넣고. 그래 폭동이 안 일어나니까. 그런 것들이라 잘 버텨준 거지. 30년 버텨줬으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을 좀 활발하게 해야 된다 생각해요. 너무 네. 급하게 지었기 때문에. 같은 의미에서 일개 신도시가 바다모래 얘기도 나오잖아요. 아. 너무 모래가 부족하니까 바닷물에 긁어 써가지고 염분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아.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 정말 있는 거다. 그게 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일기면 일기 신도시? 일기. 일산 쪽. 일산 분당 아. 평촌. 네. 90년대 중반쯤 검색하시면은 네. 엄청나게 바닷물 얘기 나옵니다. 아. 그분들 입장에서 호재죠? 저한테 악재. 거기다 갈 수 없는. 근데 이게 강남이라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네. 그래서 구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예, 이제 계속 이제 이게 강남으로 가고 네. 있는데. 구로는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요 강남 얘기만 마무리 짓고. 네, 알겠습니다. 네. 고해까지만 마무리 짓고. 사진 몇 개지만 보고 그러면 끝내죠. 네. 요것도 이제 변두리 땅값이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영동 지구가 있고. 변두리. 예. 강남 지구가 있고. 변두리. 변두리인데 강남지구가 독산동, 신림동, 사당동, 개봉동인 거예요. 영동지구는 지금 생각하는 강남인 거고. 이름도 없네요 저기는. 예, 영등포 동쪽이 어딘가인 거죠. 얼마예요 그래서? 한 평에 4천원에서 10만원까지. 예. 어떠십니까? 사실 수 있었습니까? 전기시설 들어간 데가 한 2만 5천원 정도 하고. 같은 가격으로 보면. 전기 안 들어간 데 한 1천원대. 와. 독산동이 2만원 정도. 국토주택지는. 독산동이 더 비싸. 신림동은 3만 원 선, 이 한 평에. 어. 사당동도 3만 2천 원 정도. 개봉동 60만 단지, 1차 30만 단지가 지금의 광명동, 설산동 쪽이고, 야, 2차가 지금 개봉동. 한 3천 평 사고 싶다, 진짜. 4천 원에서 만 5천 원. 저게 저 외곽 지역에 저 당시에 집 한 채 그냥 집장사가 지은 집이 한 돈 100만 원 하던 때였거든요. 저기가. 진짜요? 그러니까 저 평당 만 원이라는 건 지금으로 치면 평당 한 2-300만 원 느낌? 그때 감각으로는 비싼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지금 평당 2-300만 원이니까 뭐 외곽 지역 얘기죠. 지금 양평 같은 데 가면 뭐 그런데 그 정도 땅 사니까. 아, 그 정도 느낌이에요? 개봉이 예를 들어 지금은 저 개봉역이 뚫려서 전철화가 돼서 편한데 네? 어려웠더라고요 가기가. 그래서 요즘 이번에 그 준비한다고 공부하다가 경인선 전철화 기사를 보면서 독산동이 독산동 개봉 쪽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드디어 서울에 연결됐다는 감각으로. 어디에서 어디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 여기 독산 개봉해가지고 구로에서 신도림 해가지고 이제 시청 올라가는. 아. 그전에 전철화가 안 됐었으니까 네네네. 열차로서. 아. 그때 서울 서남부가 다 떴죠. 1호선 라인이 전철화되면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네. 영동과 강남은 다른 거라는 거가 당시는 기존 사실이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강의 남쪽이니까 다 강남이긴 한데 그때 사람들이 부르던 강남은 주로 영동. 아, 그 사진 뭡니까? 아, 요걸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 70년 기사인데 보시면은 아, 97년 기사입니다. 97년까지도 강남하면 97년이요? 97년 한겨레. 네. 한겨레 신문이니까. 97년이면은 뭐 IMF 때인데? 예. 그때도 강남하면은 마지막 제 이번에 마지막이더라고요. 서울 서부 지역을 강남으로 쳐주고 불렀던. 네. 목동부터 천호까지 강남인 거예요. 강남의 주요 기능 분담 구상? 구상. 중심 상업,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이 저기 이제 구로공단 뭐 이런 그렇죠. 아~ 금천구까지 포함하는. 네네. 그리고 양평도 포함되는 해태야든지. 그래서 평등하게 해서 잘라서 동남 서남으로 나눈 거죠 강남을. 아 강남을. 네.
이게 우리가 지금은 잊어버린 지 얼마 안 되는 강남의 감각인 겁니다. 네, 네. 저 때라도 샀었어야 되네. 아, 정부 유난 유별나게 이번에 좀 많다. 응? 왜냐면 애 셋 때니까 생각이 달라지지. 아, 뭐 하나 좀 있어야 되는데. 빌라가 뜬다던데. 빌라 얘기는 하지도 마시고 저한테. 정프로 팔고 나니까 뜨기 시작하더라고. 끊어지도 마시고요. 정방권은 부동산에도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확하더라고. 자, 일단 강남 이야기 좀 우리 박사님한테 들어봤고, 일단 구로 얘기를 오늘 좀 못했는데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희가 구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네. 구로도 사실 굉장히 그 눈물과 땀과 뭐 피땀 눈물이 다 섞여 있는 동네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아직도 있죠. 구로 이야기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박사님과 함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김시덕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